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388-5입니다. 어제 우리 그 크리브랜드님이 제 생방송 중에 크리브랜드님이 저희 집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예, 지금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지금 숯불을 갖다 놓고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아, 벌써 라면에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아, 라면을 지금 넣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는 이렇게 온통 눈으로 쌓여 있답니다. 자, 오! 물이 펄펄 끓고 있어요. 오! 와! 야, 라면 넣으셔야 되겠네. 이야. 이렇게 지금 숯불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예, 했더니 물이 펄펄 끓고 있네요. 라면도 오늘 끓여 먹고요. 라면에다가 오늘 제가 만든 김치랑 예. 아, 옥수수 밥을 안 가지고 왔구나. 옥수수 밥 가지러 갔다 와야 되겠다. 예. 이렇게 라면을 끓이고 있는 동안 제가 가서 얼른 옥수수 밥이랑 가지고 올게요.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요. 날씨가 따뜻해서 밖에서 이렇게 라면 끓여 먹기가 아주 좋은 그런 날씨네요. 크리브랜드 형님, 예. 여기 얼굴은 안 나와도 이야기는 나오게. 우리 저기 자비심이 누누님이나 또 저기 뭐야 별사랑님 뭐 이렇게 전부 오늘 저기 형님 오신 거. 얘기 이렇게 말로는 얘기를 해 주셔야 돼.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 누가 들어와 계세요? 생방송이 아니니까 네. 저기 들어오진 않으셨는데요. 네. 이제 저기 편 그거 올릴 거거든. 좀 이따가 차량 다 아. 끝나면.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그러게, 아까 내려오는데 차 안에서도 덥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는 옥수수 밥, 이거는 음료수. 뚜껑 덮어놓으면 또 바글바글 덮어놓으면 또 바글바글 녹겠지. 이게 바깥에서 라면을 먹으면은 이 찬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뜨거운 게 빨리 식으니까 좋더라고요. 아, 불 따뜻하다. 오늘 제가 우리 크루브랜드 형님이 오시면 막걸리에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삼겹살까지 제가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 형님이 금방 또 가셔야 된대요. 아, 이렇게 아쉬울 때가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숯불 쬐고 라면 먹고 아쉬움을 달래고 다음에 파티를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아마 이 영상을 올리면 우리 자비심 누님도 보실 거고, 별사랑 님도 보실 거고, 아, 그분이 누구예요, 진짜? 별사랑 님? 네, 뭐 강릉에 강릉에 사시는 분이신데, 사시는. 네. 그쪽에 정착하려고 오셔서 이제 아, 정착 중이신가 봐. 외지에서 아, 그 귀촌 그 아니면. 자세히까지는 뭐 하여튼 간에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비심 누님은 지금 영덕이 이제 고향이시래. 영덕이 고향이신데, 지금 다른 데 사시다가 영덕에 가서 지금 정착하려고 산속에다가 집이랑 이런 거 지금 만드시나 봐요. 멋지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어저께 왜 이야기 하셨잖아요. 눈 속에 갇혀가지고 헬기가, 저기, 먹을 거 식품들 이렇게 봉수해 놓고 갔다고. 그죠. 영덕, 영덕이 또 굉장히 넓은가 봐요, 지역이. 넓어가지고, 좀 여기저기 이렇게 거기가 눈이 막히는 데가 있나 봐. 그런 것도 있고
뭐야, 거기가 그 도로 인프라가 안 좋잖아요. 아, 그쪽이. 네, 그래가지고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울진 원자력이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울진 원자력 받쳐서 무슨 기계 납품한 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내려오라고 안 간다. 너무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바닷가 쪽으로는 길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 그렇죠. 삼척에서 그 뭐야, 저 강릉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해안도로로 그 해안도로로 길이 해안결돼 괜찮은데 있잖아요. 내륙에서 울진으로 들어가려면 산길이 너무 험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편하게 가려면은 경상도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 안으로 그 거리상으로 거리를 줄이려면은 내륙으로 관통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산길이 너무 험하니까. 거기서 이제 안동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네네네.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 올해 6월 달? 올해 6월 달부터 삼척에서부터 네. 영덕까지 철도가 이제 오. 개통이 돼요. 시험 거쳐서 개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부산에서 영덕까지는 거의 이제 차들이 다 개통이 됐어요, 여기가. 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삼척까지만 연결되면 서울에서 기차 타고 강릉 거쳐서 부산까지 쫙갈 수가 있죠. 와, 그 시대가 금방 올것 같아요. 그게 아마 해안로가 예전에 경주에서 월성 원자력이죠. 월성 원자력 그쪽에서 우리나라 방패장이 월성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안도 타고 가면 이제 울산으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경치가 그렇게 끝내. 그렇죠. 지금 강릉에서부터 삼척, 어차피 뭐 그게 그쪽은 다 지금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동차 전용도로 돼 있기는 한데, 해안로가 다 뚫렸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게 그 월성에서부터 했었단 말이에요. 울진까지는 문으로 갔었는데 지금 다 아마 개통이 됐을 거라고. 거기 그 삼척, 아니 강릉에서 이렇게 이제 동해 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그 정동진이 있어요. 그 정동진 거기 그 가면은 정동진에서 대진 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옛날에는 막혔었는데 지금 뚫렸거든요. 거기 가면 절벽이 너무 멋있는 게 있어. 그렇죠. 거기에서 바로 그 허나가라는 그 노래가 이제 그 신라 시대에 왜그뭐뭐그 이사부가 이제 이렇게 가면서 그 용왕이 나타나서 그 이사부 아내에게 진달래꽃을 꺾어 바치잖아요. 그게 허나가 있는 거기도 그쪽도 있고. 그참그 용왕 아니 그러니까 신들도 예쁜 여자는 좋아하나 그러겠죠, 뭐. 봐. 그러니까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네. 꽃을 꺾어서 바치잖아요. 야, 이게 끓는다. 우와, 바글바글 끓는다. 이거 이제 한번 또 촬영해 볼까? 잠시만, 제가 카메라를 또 가지고 와서. 우와. 맛있게 끓어요? 네, 아, 냄새가 좋으니까. 보자. 와, 이야. 화면은 안 보이는데. 바글바글 끓는다. 야. 다 익었는데. 아, 파를 안 넣었는데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넣으면 되죠. 아, 네. 파. 파를 제가 가지고 올게요. 파를 넣어야 돼. 아, 참, 파를 깜빡했네. 야, 이 카메라를 막 들고 다니니까 카메라가 막 빠져.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끼우면 돼, 이렇게 또. 됐어. 아, 이제는 카메라 이제 빼지 말아야 되겠다. 파를 그냥 손으로 뜯어 넣어야 되겠다. 그래도 좀 넣는 게 낫겠지? 그렇죠. 파를 좋아해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넣고 이제 먹으면 되겠는데요. 근데 여기 배추김치, 또 얘는 양배추김치. 이걸 한번 잡숴봐, 이거 옥수수. 아, 이거 이렇게 해놓고 드신다 그랬나요? 한번 잡숴봐요, 이거. 이게 대편한 거다. 국물에다 말아 먹어야지, 그. 이거 한번 처음에 한번 잡숴봐. 맛이 어떤지. 오돌오돌하니 아주 괜찮죠? 담백하네. 예. 잡숴, 이제. 잡숫자고요.
차 선생님은 라면 끓여놨으면 드시러 가셔도 되는데 우리 차 선생님은 또 안 나오시네. 끝내준다. 이게 라면에다가 이렇게 끓이면요, 이 불향이 이렇게 어디서 들어가는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얘한테. 그러겠죠. 와. 그렇지. 이야. 김치, 김치. 저기 뭐나 물이 아니고 형님 저게 네. 그 제가 여름에 여기 이제 자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자두를 제가 유기농 자두거든 전부 다. 그걸 이제 냉동실에다가 얼려놨다가 네. 야쿠르트 넣고 저걸 갈았어요. 아 그랬더니 맛이 새콤한 게 너무 좋아. 잡숴. 네. 얘도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넌 얘는 먹으면 안 돼. 아침에 고기랑 많이 줬어. 네. 우리 이번에 명절 때 고기 많은 거 많이 줬어요. 그 개들은 염분을 섭취하면 안 돼. 아, 염분을 섭취하면 얘네들은 치명적이라 가지고. 하얀 눈을 바라보면서 딱딱한 양지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니 아주 운치가 있네. 김치 맛있다. 제가 담 거예요. 에이 설마. 어? 그럼 이걸 누가 담 거? 여자가 담 거였겠지. 여자가 어디 있어? 여기 오는 사람들이. 어디 여자가 뭐 와도 뭐 며칠 동안 김치 담그고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닌데. 김치 담그는 건 금방 담가요. 아닌데. 이것도 잡숴봐. 이거는 남자 음식이 아닌데. 이게. 이거는 그 양배추가 여기 또 많아요. 그래서 양배추를 제가 살짝 물김치로 담근 거예요. 요 먹으면 오독오독하니 아주 맛있어. 위염 있는 사람들한테 좋잖아요. 이게 양념 자체가 이게 남자 양념이 아닌데. 아 요새 여기 저는 특별한 걸 뭘 많이 안 넣어요. 그냥 그 뭐 그 향신료나 뭐 조미할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시중에. 그걸 거의 안 넣는 거야. 그냥 옛날 김치 담그듯이 뭘 이제까지 많이 안 넣고 파하고 마늘 그다음에 그 뭐지 그 뭐 있잖아요 그거. 생강.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조미료 안 넣고 이렇게 그냥 담그는 거예요. 고춧가루도 그 동네에서 나오는 거. 네, 고춧가루도 이게 맛이 틀리네. 예. 이게 일반 가스불이나 이런 데 하면은 금방 보글보글 끓는데 여기는 은근하게 끓어. 은근히 끓어서 네. 따뜻하면서도 먹기 좋네요. 그 옛날에 우리가 그 연탄불에 끓여 먹을 때 연탄불에다 끓여 먹었잖아요. 그런 맛이 나죠. 그치. 아 이렇게 해서 그 부대찌개 있잖아요. 부대찌개를 여기서 이렇게 해도 먹어도 되겠네.
부대찌개 같은 걸 여기다 놓고 살살 그렇죠. 끓여가면서 아. 요즘에 의정부 가면은 그 부대찌개 전문점 그 오뎅 식당이라고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오뎅 식당이요? 네, 그게 원조거든요. 거기. 거기 가면 이제 아예 그냥 그 포장을 해서 팔더라. 아, 여기 우리 여기 마트에 가면은 부대찌개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 부대찌개들이 아무래도 그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그 햄이나 이런 게 네, 네, 틀리죠. 미제가 들어가야 되거든. 네. 그래야 맛있거든. 근데 우리 여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국산으로 거의 대부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맛이 좀 덜해. 오늘 집에 들어가면 한 12시간 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네. 그 오면서 보니까는 올라가는 차들이 많이 막혀. 아, 오늘이 마지막 연휴 마지막 날이잖아. 요 김치도 그냥 약간 짭짤한데 오독오독해. 저는 이 양배추가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데 또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요. 왜요? 위염 있는 사람들이 네. 이 양배추 즙 내가지고 먹고 그러지 않나요? 아, 양배추를 먹으려면은 이렇게 이제 김치로 담가 먹지 않으면은 그렇죠. 얘네들을 일일이 꺼내서 뭘 해먹기가 참 굉장히 좀 수월하지 않아요. 무슨 샐러드를 해 먹거나 뭐 또 이래야 되잖아. 아니면 쪄서 뭘 먹거나. 나는 생 양배추 생으로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거든. 매콤하게 나는 맛. 그래서 저는 저렇게 물김치로 담가놓고 그냥 먹는 거죠. 그리고 그 양배추 제가 이제 양배추를 썰 때 그때 뿌리 있잖아요. 뿌리. 네. 그 뿌리 부분을 대부분 버리잖아요. 먹어야지 맛. 그게 굉장히 맛있어. 네. 딱 통하는데 형님하고. 살짝 매콤하면서 네. 맛있어요. 네. 달달하다가 그 무하고는 또 맛이 다르고 네. 네. 그거는 꼭 강한 순무 네. 순무하고 식감이 비슷하더라고. 아, 맛있어. 어쨌든 그게 그냥 저는 그거 안 버리고 먹어요. 난 배추도 배추 벌써 끓어졌다. 야, 우리가 너무 열심히 먹다가 보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뒤로 떨어져 버렸어. 상관없어. 또 먹어. 그래도 또 먹어. 저렇게 떨어지거나 뭐 넘어지거나 하면 에러가 하면은 편집하시잖아요. 보통은 잘라내잖아요. 아, 그런 거 할 줄 몰라. 그 저는 아니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올리기 전에 잘라내는데 저는 저거 안 잘라. 그냥 그대로 그냥 가. 이제 이거 이제 국물 좀 밥 넣고 밥을 반반씩 더 잡숴. 형님 더 잡숴. 많이 잡숴. 저는 많으니까. 배불러. 이거 해서 손 뜨거울 수 있어요. 조심해야지. 국물만 좀 되고 됐어. 멀리서 오셨으니까 형님 많이 잡숴. 어, 배불러. 근데 여기가 이렇게 불이 있으니까 또 아주 운치가 있어. 아이고 뜨끈하다. 양평에서 여기까지가 160km 조금 넘더라. 160km.
저게 오독오독한 게 맛있어. 네. 괜찮죠. 160km면 운전하기 딱 좋은 거. 네, 천천히 와도 2시간이잖아. 네. 휴주족 고속도로 뻥 뚫려가지고. 양평에서 터지역 가면 진북까지 한 50분 안 걸릴 것 같은데. 한 40분? 내가 KTX를 딱 한 번 타봤는데 네. 두 번 다시 안 탄다 그랬어. 어우 그래? 네. 저는 KTX 타면 너무 좋아. 이 아는 동생이 이제 부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네. 차가 구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데 좌석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옆에 같이 타고 간 사람은 또 술을 한잔 마셔가지고 술 냄새를 풍기고 있지. 비용도 오히려 네. 비행기 값보다 더 비싸더라고. 그래요? 우리 서울역 청량리나 서울역에서 진북까지 21,000원. 21,000원이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근데 서울에서 부산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예, 네, 그쵸. 엄청 비싸지. 비행기 싸기 더 싸요. 네. 거기 KTX 타면 한 5만, 6만 원 하죠. 올라올 때는 그 옆에 사람한테 내려갈 때 아주 시원해가지고 특시를 1등 타는데 16만 원인가 그죠?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그리고 KTX가 우리나라 KTX예요. 내가 중국 출장 가가지고 예. 중국 고속열차를 타봤는데 예. 중국 고속열차는 300km로 안 떨어져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잠깐 뭐 한 20초, 30초 그만 그때 잠깐 한 280km까지 올라가고 평균 200km대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지리적으로 지형이 예. 땅이 좁다 보니까 예, 철도를 일직선으로 못 뽑아놔서 그런 영향이 많은데 예. 중국은 대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열차가 이렇게 막 이렇게 코너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직선으로 가버리니까 300km를 유지를 하고 가는. 그리고 그 비행기 이륙 속도가 320에 비행기가 이륙을 해요. 예. 이제 KTX 최고가 340km까지 나가거든요. 네. 저기 뭐야 프랑스에 가면 데제베 이런 거 340km 나가거든요. 근데 비행기는 뜨는데 왜 KTX는 못 뜰까요? KTX야 타이어 있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KTX 자체 그 열차 바퀴가 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타이어가 있어요 이것도. 테두리에 해가지고 네. 그 조립했다가 뺐다 하는 건데 네. 그걸 어디서 만드냐면 군산에 네. 세아제가요. 네. 철바퀴 말고? 철바퀴 바깥에다가 고무 타이어가? 아니요 그 철로 된 그걸 뺐다 뺐다 하는 거예요. 바꾸는 게 아니고 그것만 바꾸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가 탈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다 바꾸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 나 오늘 가겠다. 너무 많이 먹었다. 다음에는 꼭 고기 구워 먹자. 저게 몇 개야 저게? 12병이요. 그 하루에 두 병씩 먹어도 아니 6일을 먹어야 되잖아.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저건 근데 일반 막걸리하고 틀려가지고 한번 입이 되면은 계속 땡기더라고. 아 그래요? 저게 냉동해서는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 이게 냉장실. 냉장실이잖아요. 저다 넣어놓으면 되죠.
저게 지금 단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게? 예, 네. 220 단상. 그래서 내가 계속 전신줄을 찾아봤거든요. 네. 여기는 사선 380이 안 들어와 있다. 네, 네. 여기는 삼상이 안 들어와 있어. 네. 젓가락이 떨어져서 김치를 못 잡았잖아. 그거지. 다 먹었네요. 김치 숟가락으로 있어. 아, 괜찮아. 숟가락으로 김치 이렇게 떠드셔. 아, 이제 다 먹었어요. 응?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김치 하나 더 드릴까? 이렇게. 자. 내가 쓰는 기계들은 그 삼상이 안 들어오면 네. 안 돼요. 380, 3상이 들어와 있어야지 기계를 쓸 수가 있는 기계가 돼가지고 전에 제가 3상 기계가 여기 쌀 빻는 기계가 있었어요. 네, 네, 네. 그거 단상을 3상으로 바꿔주는 네. 컨버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아. 하나 달아가지고 썼었어. 아. 근데 이거는 용접기는 그게 안 돼. 그렇죠. 옥수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말아 먹잖아요. 네. 그러면 쫄깃쫄깃한 게 네. 너무 좋아. 오늘 아까 옥수수 1톤 또 가져가셨잖아. 아, 그것도 차가. 어, 왜 불러? 그만 넣어도 돼? 응? 아. 나는 이게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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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먹거든. 어우 맛있게 먹었다. 이것도 이것도 입가심을 하셔야지. 그거 반씩 나눠 먹어. 너무 너무 또 배부르시면 안 되니까 반씩 나눠서. 어우. 건배. 이제 건배. 아. 아, 잘 먹었다. 아, 이제 맞춰야 되겠다. 아, 오늘 크리브랜드님과 아, 맛있는 그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뭐 특별히 대접할 게 많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라면도 드시고 삼겹살도 드시고 오늘 그 우리 막걸리 가지고 오신 것도 드시고요. 우리 강아지가 제일 제일 반갑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하시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